이렇게 네 분의 그 전문가 분들의 토론을 잘 들었고요. 혹시 오늘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또 다른 분께서 또 말씀하신 거에 또 의견을 또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우 교수님도 아, 먼저 답변 답변. 들으셔야 먼저 되지 않을까요? 지 네. 교수님의 답변을 네. 먼저 들어보고 예. 오늘 그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은 다 소중한 말씀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고, 또 연구하는 데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도화 시키는데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경석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런 게안 알려졌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특히 그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려왔던 어떤 관행이나 또는 그 이런 인식들이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족 중심, 그리고 부모 중심, 그리고 이제 부모의 무한한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법은 어떠냐면은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재산은 서로 별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은 절도예요. 그런데 이걸 처벌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동의 재산은 아동의 재산이고 부모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이 재산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금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치면은 유튜브에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이런 아동의 재산은 아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국가에 신청해가지고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엄격한 거죠. 어르신들의 재산은 어르신의 재산이고 이거는 가족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절도고 횡령이고 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선진국의 경우 처벌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그래요. 친족 상호간에는 그러니까 절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가족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 뭔가 어른이 뭔가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이런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이 뿌리 있게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법이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르신들이 내 재산을 내가 끝까지 잘 이렇게 지키면서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자식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면은요, 그 자식을 이게 망치는 길입니다. 어르신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잘 쓰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게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활용이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요.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전에는 노인들을 부양했어요. 이제 아들이, 자식이 60대, 70대 가면 다 부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노인들이 더 재산이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 변화 때문에 이 욕구가 굉장히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이전 시대와 달라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우리 그 김희철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자녀가 출가할 때 재산을 사전에 분재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일이 있으면은 상속을 미리 앞당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앞당겨 주는 그런 전통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의 전통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리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부모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리 내가 재산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부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강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미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그 율곡 이 선생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부모가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뭐 재산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줘요. 시집간 딸한테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다 돌아가면서 지내요. 장남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차남 그다음에 장녀, 차녀 이렇게 제사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내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모든 걸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당시 법은 남녀가 곧 평등하게 상속을 받아가는 게 가는 것이고 평등하게 상속받아가는 법 때문에 부모들이 미리 재산을 다 이렇게 분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남이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나쁜 관행이 생겼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제시대입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가독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장남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남녀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자가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잘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병자호란 이후에 쭉 형성되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분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분재를 했는데 지금은 분재를 하게 되면은 이 정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정여세 상당히 세거든요. 근데 이게 사망할 때 이게 상속이 되면은 상속세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하는 게 낫지 생전에 분재를 했다가는 정여세를 세게 먹기 때문에 안 하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좀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재산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이 안 되었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일찍부터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후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 대리권 제도를 통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많이 활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제가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만 130만 명이나 돼요. 독일 인구가 한 8,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지속적 대리권을 준 사람도 한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적 환경에서 뭔가 재산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나서서 이제 그런 후견인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지속적 대리권을 못 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황무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황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견인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아마 한 2만 명 정도 되려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벌써 한 25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직 우리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국제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환경이 어르신들의 인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노인 인권 지금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인권을 강조하게 되면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택한 재산 관리의 방법들을 미리미리 이제 노후 설계의 한 방법으로서 미리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하는 게 좋은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치약
노인 지원재단에 이런 걸 파일럿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보다 더 빠르게 제도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2015년에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탁 제도를 한번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거 뭐 법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도 이게 시행을 해보니까 뭐 인원 두 명이 하는 거예요. 두 명이 하는데 벌써 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26명 정도 이걸 이용을 하고 관리하는 재산도 아마 몇십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것을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한 시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취약 노인 재원 그러니까 지원재단에서 이런 걸 해보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약을 잘 체결하게 되면은 그 계약 구조 내에서 충분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인터넷이 법에 의해서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www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메인에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는 전부 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주소를 쓰는 것이고 그 주소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 분쟁도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놨어요. 도메인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좀 이렇게 뒷받침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일럿으로 하는 데는 사실 계약으로도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을 국민들 사이에서 공신력을 가지려면은 우리나라에 또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조례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인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사회복지사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법률을 전공을 하는데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인간적으로 어르신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그 일들에 더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기관에 있는 은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수리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하고 좀 여러 사람들에게 협업을 하는 시스템들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순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저희는 이제 경제적 학대에 관해서 사실 그동안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어르신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분들이 이 경제적 학대 부분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FGI도 해보고 설문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후속 단계에 있어서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직역마다 인식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순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지역마다 어떤 편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직역 간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뭔가 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는 법무성 산하의 이 기관을 두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공공후견 관청 및 그러니까 공공 신탁 관청,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관입니다. 하나의 기관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무성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나 거기 이제 그 수장 책임자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우리 김희철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문제를 또 뭐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학제적인 어떤 접근으로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인력은 이제 사회복지사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죠. 가족사회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선진국의 경우 뭐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업무로 좀 삼아서 개발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공신력을 가지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결국은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져야만 이제 공신력이 생길 것 같다. 그런데 법령으로 만들기 이전에도 이제 취약노인 지원재단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인이 또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사실 제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는 저를 얼마나 믿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보다는 한국 취약노인 지원재단을 훨씬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취약노인 지원재단에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신뢰성이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의 경우에는 취약노인 지원재단과 마찬가지로 이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거기서 수십억의 재산을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확대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법령의 근거 없이는 확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확대를 할 때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다 저는 둘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조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개성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요 지방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취약노인 지원재단이나 또는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서 이 일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통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그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행정형 구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후견은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이 되었어요. 근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하게 되자, 선진국에서는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견제도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능력을 굳이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형 후견,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조례를 만들든지 할 때 그냥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희철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적절하게 이제 협조를 받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금융기관의 협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 불가하기라는 것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부분하고 협조가 있으면 좋은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융위원회의 협력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딜을 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라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의 협력이 있으면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당신 없으면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신은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게 지금 특히 한국 지향동인 지원재단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에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관보다 공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의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토론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임통일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회복지 수급재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이제 행정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재산관리 지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는 질문에서 좀 제가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급자에게 한정한다 그러면 수급 재산과 관련해서 이 재산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수급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치매 노인 중에서 수급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급 재산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수급 재산에만 한정해서 행정적 관점으로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취약노인 재산 노인의 대상 누구를 정말 대상으로 할 거냐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요양보호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상적인 어떤 그 생활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대행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받아다가 시장도 봐드리고 이런 일을 해서 이제 거기도 약간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의 재산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렇지만 그런 어느 정도 일분의 금전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랑 또 어떻게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급 재산이 우리가 저 연구에 나오는 그 인식조사라든가 또 욕구조사 그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설문에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공식 업무는 아니지만 노인의 부탁으로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필요성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게 주체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수급 재산이 과연 그 사회복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그 목적과 수단에 맞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노인에게 갔지만 결국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간다든가 이거는 그 목적에 좀 말하자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치매 노인의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재산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반 재산 관리 제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이제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그 개인의 어떤 재산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치매 노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재산이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필요한 그 아마 그 부차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선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본에는 법령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혹은 이제 그 NPO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의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데요. 그때 이제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한테도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적게 받아요. 굉장히 적게 받아요. 그야말로 이제 명목 정도의 그 수술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분들의 경우에 그 재산들을 관리해 줍니다. 근데 재산을 관리할 때 어떤 걸 관리하느냐면은 수급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급비 연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또는 이제 뭐 부동산 관리, 그냥 집이 이렇게 뭐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려고 그러면은 수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중한 문서 같은 것도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들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거를 굳이 수급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훨씬 더 잘해주는데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금융기관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재산을 여기서 관리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회복지 영역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냥 일반 재산 관리 영역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취약노인 지원 재단에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사업, 뭐 시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뭐 계약을 많이 따내려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들 협회랑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뭐 그런 홍보를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취약노인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어떤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 대응하는 그런 그 복지 인력과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물론 동의받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개입의 근거를 이제 마련한 그런 차원을 보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이런 사업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재산 관리 쪽을 평생 일을 해왔는데,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거액 자산 관리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뱅커들이 하고 있고요. 또 중산층에 대해서는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해서 FP 협회,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뭐 재산 관리를 해요. 그게 이제 보험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게 신용상담사라고 해서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그 민간기구들이 또 부채에 대한 상담을 해요. 그 경우에 비용을 누가 대냐면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그 상담료를 대고 전문가에 상담하고. 근데 그런 유사한 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걸 민간 서비스, 민간 부분의 사회 서비스로 저는 시행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뒤에서 자산 관리에 관한 건 별도로 이렇게 묶어서 좀 여러 사람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중에 여러분들과 뒤에서 후원해주는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부채 관리 이런 거 서비스 할 때 보면은 이제 사례 관리자들이 굉장히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 할 때 좀 민간 기구에다가 이 사람의 재무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수술이 얼마에서 그게 정부에서 좀 지원이 나오는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잘 접목시키면은 법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의 민간 사회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착시키는 게 확산하기도 훨씬 또 편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뭐 시간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 차원에서 네.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복지 서비스는 사실 그 무에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산 관리는 남의 것을 크든 작든 남의 것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오늘 좀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재산 관리의 그 대상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광의의 범위와 협의의 범위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광의로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광의의 접근은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노인 재단에서 만약에 뭘 한다면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시행을 해야 뭔가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것을 정하지 않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쉽지 않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뭐 좋은 이제 출발점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도 들으면서 그 수요에 대한 그 재산 관리 수요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한 다음에 이 복지적인 어떤 인식을 조사를 좀 별도로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법률적인 검토도 좀 구체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취약노인 재단에서 뭘 하겠다 이것이 뭐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접근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재단의 갖고 있는 공신력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재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수준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철은 교수님과 연구도 의미가 있었고 또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차원에서의 또 연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첫 단추를 끼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또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또 시도를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눈 얘기들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정착이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전문가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